가로세로 십자말 초선 퀴즈. 슬기로운 퀴즈 생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중잣대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신조어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입니다. 정답은 내로남불입니다. 2번 문제.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들이 말 타는 솜씨를 겨룬 데서 시작된 놀이입니다. 정답은 로데오입니다. 3번 문제. 상어와 같은 연골오류로 어린 개체를 단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정답은 가오리입니다. 4번 문제. 물 등을 입에 넣어 구강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정답은 가글입니다. 5번 문제. 프랑스 축구의 일부 리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정답은 리그앙입니다. 6번 문제.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금시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정답은 원앙새입니다. 7번 문제. 이 말은 불타는 금요일의 줄임말인데 금요일 밤을 신나게 즐기자는 뜻입니다. 정답은 불금입니다. 8번 문제. 천연광물 중 붓기가 가장 우수하며 광채가 뛰어난 보석으로 영어명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정답은 금광석입니다. 9번 문제. 나가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결석과 같은 말입니다. 정답은 벌석입니다. 10번 문제. 고려시대 중신으로 벌한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가입니다. 정답은 강감찬입니다. 11번 문제. 음식 등을 여러 층의 그릇에 담아 포개어 보관하거나 운반할 수 있게 만든 용기를 말합니다. 정답은 찬압입니다. 12번 문제. 두 개 이상의 악기로 동시에 연주하는 일을 말합니다. 정답은 합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